봄바다로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 때문인데요. 갑오징어 잡고 네. 봄도다리 잡고. 도다리. 이게 봄도다리. 아. 오, 이게 되게 신선한데요? 예, 네, 살이 쪄갖고 요즘. 네. 봄도다리 이거 먹으면은 1년. 1년 막 원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잡아온 화로들은 바로 경매장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역시나 도다리가 많습니다. 도매전령사라고 바다에. 아. 도다리와 함께 봄바다에 꽃이도 손꼽히는 갑오징어. 요맘때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이 좋다는데요. 물량이 많아가지고 네. 중앙동 시장으로 가서 네.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봄이 되면 어류들이 우리나라의 연안 쪽으로부터 어획량이 늘어나는데요. 경매 시장의 상인들도 분주해지는 시기입니다. 여수시 최초의 어시장인 이곳. 1945년에 문을 연 후 지금까지 매일 새벽 고깃배들이 작업한 신선한 생선들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대에 따라 도매와 소매도 이루어지고 있어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밤 8시가 되면 본격적인 경매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어상자라고 부르는 나무 상자. 먼 바다에서 잡아 얼음을 채워오는 생선들은 나무 상자에 옮겨 경매를 붙이는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 소나무로 만든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판 생선들은 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위탁한 가게로 들어오는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배에서 이거 다 잡아온 거예요? 예. 와. 예, 맛있는 국장 꼬로. 꼬로, 꼬로? 어. 어, 그리고? 이거는 장어. 아, 장어. 어, 장어. 아, 병어. 밀쟁이. 밀쟁이? 우와! 광어입니다, 광어. 아, 이게 자연산 광어예요? 네, 자연산. 이야, 엄청 크네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저거 한 5kg, 6kg. 우와. 몸값 높은 화로는 모두 경매 전까지 수족관에 넣어 보관해 둡니다. 그러면 살아야지. 그래야 가격이 잘 나가지. 아, 화로로 파는 것들은요? 네. 얼음을 채워서 들여온 생선은 종류별, 크기별로 구분해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자미요. 아, 가자미. 크기별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큰 거는 큰 거 써도 받고 네. 선별해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거 시세대로 받고 5가지. 5가지요? 선별 작업만 10년째 하는 작업자. 빠르게 분류를 해내는데요. 몇 마리가 이렇게 자부리를 해야 돼요? 몇 마리도 넘지. 자부리가 네. 자부리가 40개면 한 바구리에 얼마나 들어갈까? 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 이게. 이런 거 한 상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상자가 몇백 마리, 저런 거는 몇백 마리 강아지게. 어, 200마리, 네. 200마리만 들어가겠어. 작업자 한 명이 다음 날 새벽까지 분류하는 생선의 수만 2만 마리 이상. 이 많은 걸 다 해야 됩니다. 다 해고 산고기도 팔려면은 새벽 4시에 집에 가야 되는 새벽 4시에. 이제 경매까지는 3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경매 시간에 맞추려고 작업자들이 추가로 동원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시간이요? 시간이 없어요. 경매 시간 다 돼서 에이, 같이 에이. 이제 또 합류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 그야말로 허리 한번 펼짬 없이 분류를 하는데요. 골병 드실 것 같아. 골병 드셨어요. 아, 다리 아프, 허리 아프, 아침이면 사우나 가갖고 네. 지져야 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뭐 다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다 또 포장을 해야지, 이게 이쁘게. 아, 허리야. 아이고, 아버지, 허리야. 선별을 마치고서야 간신히 허리 한번 펴는 작업자.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예쁜 곳이 맛있다고, 비싸다고. 담 얼마라도 비싸잖아, 또. 아, 경매 때 돈 잘 받으려고 예쁘게 쌌는구나, 이것도 그냥.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예. 분류와 함께 정리까지 맞춰야 작업자들의 일도 끝이 나는데요. 경매 시간까지 정리해야 할 나무 상자만 100개 이상.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간신히 시간에 맞춰 선별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화로는 경매 시간에 딱 맞춰 옮겨주는데요. 추운 겨울을 지낸 봄바다에서 건져 올린 꽃게, 낙지, 갑오징어, 도다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경매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 둘 모이는 사람들. 자, 됐고 기자.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자, 세 마리, 세 마리, 자, 세 마리, 세 마리, 자, 우정 세 마리. 자, 보통 경매에 참여하는 중매인만 100여 명. 가장 큰 경매는 하루에 두 번이지만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24시간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선한 생선들을 얻을 수 있어 멀리서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매 중간중간 중매인들이 상자에 뭔가를 놓는데요. 이 표시는 뭔가요? 이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게 다 본인 거예요. 아, 본인 거. 이게 각자 가게에서 갖고 가겠네요. 치열했던 경매가 끝나면 낙찰받은 물건을 옮기느라 분주한데요. 어물전 특성상 장사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낙지, 문어, 숭어, 광어, 농어 거의 다 샀어요. 구매 다 했어요. 아,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죠, 요즘에? 예, 이제 많이 찾네요. 그래서 여기서 구례까지 올라가요. 또. 아, 구례를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섯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안 알고 네. 제가 구례까지 올라가요. 또. 아, 구례에서 장사하시는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싱싱한 거 살라고. 피곤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해야 돼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경매가 마무리됩니다. 이제부터는 도매와 소매 시장을 열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그냥 오늘 할 일 다 했구나 하고 가는 거지.